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보좌역 장능인입니다. 저는 이용 중이던 통신사로부터 제 통신 자료가 공수처에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이나 대변인을 맡으며 문재인 정권의 비판에 앞장섰고 그동안 우연을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이 있더라도 담담히 견뎌왔지만 과거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신 비밀의 중요성을 설파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사찰 의혹까지 나오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사찰 의혹은 기관의 성격이나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저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며 과거 고위공직을 역임한 적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공직자나 국회의원, 판검사를 전담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문 정권이 밀어붙여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언론인의 통신 정보를 공수처가 무분별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저의 경우 과거 야당의 주요 당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실은 있으나 만약 그러한 경력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된다면 공수처는 그 이름을 공수처가 아닌 야수처나 언수처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시기나 패턴도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총선 이후 본업에 집중했었고 비교적 최근인 9월 30일 윤석열 후보 울산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로부터 5일 뒤인 10월 5일 제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다른 한 회계사와 같은 날입니다. 심지어 공수처가 보낸 공문은 그 번호도 제가 수사 3부의 366번이고 방금 말씀드린 회계사는 367번으로 1번 차이입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날짜도 10월 13일으로 한 날짜라고 합니다. 아직 샘플이 충분치 않지만 특정한 관리 패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수처는 이제 야당, 언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뒷조사를 했으면 최소한 저를 비롯한 다른 민간인, 다른 언론인들이 무슨 이유로 정보 제공을 당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뒤에서 몰래 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하십시오. 수사 대상자와의 통화 상대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비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효율성을 이유로 가벼이 짓밟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이런 식의 광범위한 민간인 정보 수집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수집 자료,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